저는 이제 그 스키를 킬러로 키워낸 사람인데 그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속내를 드러내질 않아요. 그래서 영화를 보시면서 과연 이 사람이 스키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가, 어떤 마음일까라는 그런 의문이 들 수 있게 연기하는 게 포인트였고요. 영화를 보시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, 관객분들이. 네. 속을 알 수 없는 그 마스터의 모습을 연기해 주셨습니다. 오빈 씨. 제가 생각하는 스키는 연기할 때 이제 천성이 악하진 않고요. 그러니까 본인을 둘러싼 주변의 환경이나 인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악뢰가 될 수밖에 없는 길을 걷게 되는 여잔데요. 그래서 내면적으로 되게 악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초점이 아니고 되게 좀 주체적인 성격은 아니에요. 계속 영향을 받아서 선택을 해 나아가는 거죠. 그 안에서 좀 복잡다면한 심리를 좀 표현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때로는 답답해 보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굉장히 지키고 사랑하는 것 앞에서는 보호하고 그거에 되게 악독해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변하는 모습들이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